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오스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싸 나리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리완 씨 오늘 이 랜선 다문화 가족 코너에 처음 출연하신 건데요. 네, 처음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라오스에서 온 봉싸 나리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1년 됐고요.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일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러면 나리완 씨는 이제 라오스에서 오셨는데 라오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왔습니다. 아, 수도에서 오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라오스에 계신 장만준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만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만준입니다. 장만준 씨도 오늘 이렇게 처음 다정다감 통해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라오스 빡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현재 라오스인 아내와 아들 한 명,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방 공무원으로 30여 년 근무하다가 라오스 분위기가 좋아서 라오스에 살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한 후에 라오스 와서 산 지가 4년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시는 표정을 보니까요, 라오스의 생활이 꽤 만족스럽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장만준 씨가 라오스에서의 일상을 담은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탁바를 하고 있네요. 수컷밥갱이. 확실히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많이 푸릇푸릇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다오후앙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라오스 시장의 모습인데요. 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라오스가 요즘 2-3일 동안 이상 기온이에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굉장히 낯설합니다. 알로 타다이. 알로. 아시파판. 로는 아이데. 고기 판매는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죠. 네. 파는 모습이 달라요. 네. 칼가이. 타다이. 이렇게 보시니까 옛날 한국 모습이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요? 한국의 전통시장 모습? 라오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까올리 마보. 까올리. 한국 중국 의류가 아주 잘 팔립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거의 콩까올리. 거의 콩까올리. 이쪽에 저희 집 옆집 사시는 분도 나와서 장사하고 계세요. 짬나이버. 이웃도 만나셨네요. 뭐 사는지? 저 까우피아 까우버. 까우피아. 까우피아. 봐, 까우피아 후보. 까우피아 김보. 까우피아 김보. 하이, 하이. 까우피아 김보. 장사하시는 이웃 아주머니도 챙겨주시나 봐요. 바나나에다가 반죽을 입혀서 튀긴 바나나 튀김입니다. 라오스에서 많이 먹는 간식인가요? 네. 특히 라오스 가을 조금 추울 때 아침에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침으로 먹는 거군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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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서바이디 룸나이 룸나이 빠보미 룸나이 볼라벤 공원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직접 커피나무도 볼 수 있고 커피꽃이 필 때면 또 커피꽃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루아 커피입니다. 루아. 예. 아 커피꽃. 어? 커피꽃 같아요. 냄새 나지. 주위에 있어도 향기나. 향이 너무 좋아요. 자스민 향. 커피 따면 안 돼요. 커피. 예쁘다 커피꽃. 커피꽃이에요. 만주 씨 영상 잘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정다감해서 뭐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곳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봐오긴 했는데요. 라오스의 모습은 또 처음 보거든요. 일단 만주 씨가 살고 있는 빡세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빡세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라오스 남부 상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커들의 노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때묻지 않은 자연, 천연 자연유산이 가득해서 동남아를 찾거나 라오스를 찾는 자유여행자들이 가장 찾고 싶은 여행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라오스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빡세이란 도시는 사실은 제 비엔티안에서 수도에 살고 있었지만 네, 주위 사람들이 네, 빡세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네. 공부하러 오든지 교육하러 오든지 네, 그 부모로부터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빡세가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라서 가보고 싶었던 도시예요. 특히 왓푸가 부셨지만 왓푸 숙제 때 전 라오스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종교 축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탁발하는 행렬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만준 씨. 요즘에는 아직도 라오스에서 거리에 탁발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라오스 탁발은 라오스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불교 의식으로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라오스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6시경이 되면 라오스 어디서라도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라오스 분들은 흔하게 보는 광경인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사실 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 있습니다. 일단 탁발은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님 통해서 주는 문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음식, 뭐 과일, 과자이라든지 잘 준비해서 단정한 옷으로 뭐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나와서 네. 아침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라오스인들에게는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만준 씨가 오늘 보여주신 영상에서 라오스의 시장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나리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예전에 옛날 전통시장 느낌도 나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런데 판매하는 품목 중에 혹시 한국의 전통시장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만준 씨?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요. 네. 뭐 메뚜기, 뭐 매미, 각종 식용 곤충들도 판매하고요. 개구리, 또 산에 사는 쥐, 심지어 각종 파충류 등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이색적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오스를 소개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라오스 영상 통해서 일상생활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장완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나리완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